댁 가요, 그치? 할머니 댁 가요, 할머니 댁에 만두 하셔서 만두 먹으러 가요. 만두도 엄청 많이 만드셨네. 사 먹는 만두는 맛이 없다고 꼭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거는 또띠아 형식인가? 납작만두 따라하신 건가? 짬김치랑 같이 먹으면 떡국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오, 만두를 사고 조심해. 오, 조심하세요. 누나 비켜줄래? 엄마. 진짜 완전 자유자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 소나타게. 소나타게. 맛있겠습니다요. 내일은 나랑 떠올라요. 와. 내 남편이랑 결혼하면 어떡하냐. 그 언제 월화야? 내 남편과 결혼해주는? 네, 월화. 네. 아직도 먹고 있어? 밥도 다 먹었고 식기세척기를 돌리려고 해요. 일비아 식기세척기 세 개거든요. 너무 귀엽죠? 여기 일비아 세제통에 담았는데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일비아 식기세척기 세제를 넣고 세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식기도 같이 넣고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음식 잔여물들이 조금씩 다 있거든요. 아이들 식기랑 같이 돌려야 되니까 되게 걱정이었는데 너무 잘 닦인 것 같아요. 중심 세트 두 개요. 네, 중심 세트 두 개요. 네. 그리고
사이드는 먹다가 주문하면 되나요? 아, 알겠습니다. 오빠가 애들 데리고 가면은 편하게 못 먹는다고. 그래? 애들 생각나서 그게 먹네.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라. 그래도 애들 생각나잖아. 나? 그래. 안 나. 안 나. 근데 수호가 별 뭔가? 엄마가 눈앞에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엄마는 눈앞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또 병원을 수호만 안고 나가니까 좀 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오늘도 아침에도 그렇고. 맛있게 먹혀줘서 상진한테 고맙고, 편지 한 통 써줬던 거 아니야? 뭐 편지까지 써. 엄마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 즐거움이, 입이 즐거우니까 얼마나 좋아. 오늘 진짜 진짜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데이트하러 나왔어요. 친정엄마랑 같이 콘서트 보러 왔습니다. 오은영 선생님 콘서트고요. 그 토크 콘서트 주제는 동행인데요. 그 장애인분들이 연주를 하신대요. 칙칙폭폭 홍수! 안녕하세요. 나 홍수아예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하세요. 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꺼주세요. 꺼주세요. 응. 어, 그렇게 하는 거야? 내일 다녀온 은영 박사님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잠깐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토크 콘서트를 다녀오게 된 계기는 서울장애인부모회라는 장애아동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초대권을 나눠주신 거거든요. 저랑 또 저희 엄마까지 같이 다녀오게 됐고요. 크게 사실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거의 2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무엇보다 공감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원래는 정신과 교수시잖아요. 장애아동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마인드를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수화도 월화수목금 하루에 거의 6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삶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장애 가족들의 삶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아픈 아이들을 운동시키고 매일 치료시키고 하는 게 정상인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다. 정상으로 키울 수 없는 건 이미 엄마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다만 조금 더 그들에게 미래에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다들 노력하는 것이다. 아,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위로도 많이 됐고 박사님을 직접 제가 이제 뭐 토크 콘서트나 이런 강연을 들어보니까 그 말의 힘이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울컥울컥하는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부모들도 아픈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다, 버겁다, 무거울 수 있고 무서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근데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말이고 사실 저 역시 그랬었고 심지어 저는 막 좀 충격받았던 것도 형제자매 키우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형제자매들이 아픈 아이를 막 되게 부러워한대요. 매일 엄마랑 같이 치료 다니고 운동 다니고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나도 차라리 형처럼 누나처럼 아프고 싶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대입을 해보면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 엄청 좋아하는데? 조심해.
가야 돼, 이제 수호 가자. 갑니다.